네, 자 지금 제가 디지털 세팅으로 해서 로트를 와인딩 했고요. 잭해서 열 처리 했어요. 하고 나서 자 저희 피카에 덮개 아이롱이 있죠. 이 덮개 아이롱으로 해서 한 번씩만 이렇게 파마종이 세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만 찍어주세요. 네,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.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찝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컬이 조금 더 탄력이 있고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원장님들도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런 시그니처 펌 같은 거 하실 때 네, 좀 디지털 세팅으로서 한계가 있잖아요. 로또 와인딩 했을 때 그럴 때 이 친구를 가지고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연예인 펌기 이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찝어주시면 네, 컬이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시고요. 제가 이거 한 번만 잠깐만 가보겠습니다. 한번 빼서 한번 컬을 테스트 해볼게요. 네. 자, 여기 볼까요? 네. 이렇게 펴시면 어때요? 굉장히 탄력있죠? 네. 자, 중화하고 제가 또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. 또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예쁘게 컬 잘 나왔죠? 예, 시그니처 펌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많이 유행하잖아요. 근데 오 예쁘죠? 피카에 그래서 요 친구를 한 두 펌프에서 한번 또 건조해 보겠습니다. 요즘에 요런 이렇게 시그니처 펌이라 그래가지고 네 많이들 하세요. 근데 저희 피카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요렇게 예쁘게 예 아름답죠? 네 요렇게 지금 염색 모발이고 곱슬 모발인데 굉장히 잘 나왔지 않나요? 네, 이렇게 한 바퀴 보여주세요. 네, 자,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.